하니 키니의 위나들이 포기하지 않은 김정호. 응? 산을 넘어가면 이웃 마을이 나온댔는데 여기가 아닌가? 아휴, 길을 잘못 왔나 보네. 아, 우리 땅에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응? 옛날엔 지도가 없었어? 옛날에도 지도가 있긴 했지만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 정확하지도 않았대. 내가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야겠어. 아버지, 지도를 만들려면 온 나라를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지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꼭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오마. 김정호는 우리 땅을 직접 다니면서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로 결심했지. 자, 지도의 중심이 되는 산줄기를 그려야 돼. 곰이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지도를 완성할 거야. 김정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굳은 날에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에도,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지도를 만들었어. 이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했단다. 이 넓은 땅을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셨어요? 이게 바로 김정호가 만든 우리나라의 지도, 대동여지도야. 대동여지도는 지금의 지도와 비교해봐도 정확한 지도야. 김정호는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서 정확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어. 사람들은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를 보면서 쉽고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지.